네, 안녕하세요. 카이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행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알려드리는 파트는 마케팅 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직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헤어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적합하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미용을 23년 했고 디자이너만 20년째 하고 있지만 정말 머리만 잘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2002년 3월에 자격증을 땄고 쭉 미용을 하고 있는데 2005년 7월 달이 됐거든요. 그때는 정말 머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블로그 쓴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다 그랬어요. 야, 가서 아이롱펌이나 배워 막 이랬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페이스북 이런 거 하면 이런 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애들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이런 거 하지 말고 기술 배워라. 뭐 너 머리 다 할 줄 아냐 이런 얘기해서 맨날 돈 벌면 기술 배우고 돈 벌면 기술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머리 잘하면 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케팅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입소문으로 쭉 갔죠. 지금 시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정말 많이 하고 작년에만 제가 2만 7천 명을 강의를 했어요. 미용인만 그리고 컨설팅만 거의 컨설팅한 디자이너만 거의 3천 명이 넘고 진짜 많이 강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디자이너 선생님들은요 머리도 잘해야 되지만 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은 당연해요. 근데 옛날이랑 좀 다른 건 옛날엔 다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그니처가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성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성별이 명확하고 기장이 명확하고 스타일이 명확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 마케팅이랑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봐봐요.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면 홍보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시그니처가 없는 친구들은요 홍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단발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레이어드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렌즈 이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고객들한테 그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밸류 값을 만들어 주는데 이 밸류 값을 만들려면 디자이너가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과 과거는 좀 다른 건 옛날엔 다 잘했어야 돼. 애들부터 어머님들까지 머리 다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뾰족하고 응축되고 좀 시그니처가 강하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이퍼포먼스가 돼야 된다. 이거를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기술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런 게 바뀌면서 이제 생긴 게 뭐냐면 아무래도 마케팅 흐름대로 다 가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했을 때 기술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마케터로서의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헤어 디자인 업보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발전된 건 뭐냐면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미용업계 가장 많이 바뀐 게 관리자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셔였죠. 왜냐면 네이버 예약 없던 시절에는 그냥 정말 고객들이 워킹으로 하루에 40명 50명도 오거든요. 그럼 순번 배팅 해야 돼요. 순번 배팅.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점장님들 딱 서서 고객 순서 다 기억하고 전화 다 받아주고 예약 다 짜주고 이게 그분들의 업무였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더 이상 캐셔가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네이버 예약 90% 이상의 네이버 예약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약을 고객들이 알아서 예약을 하게 되고 매장에 전화가 안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제도 요즘 카드 결제도 안 하죠. 저희는 올해부터 현금 없는 매장으로 돌릴 거거든요. 아예 현금을 안 받을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자기 페이를 다 결제를 다 관리를 해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점장님들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디자이너가 그 역할을 수용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본인 매출과 본인 매니지먼트를 또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거든요. 옛날에는 아시죠? 그 전표 혹시 전표 끊는 시대 미용 해보셨어요? 옛날에는 딱 일 끝나면 점장님들이 이렇게 종이 들고 다녀요. 마감해주세요. 마감해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아 네네. 막 이래서 마감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머리 했던 거 이렇게 송곳 같은 데다가 메모를 이렇게 다 끼워놓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다 뜯어갖고 점장님 한테 오늘 내가 매출 얼마 했다 이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본인들 마감은 본인이 해야 돼요. 매출 마감은 본인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디자이너도 봤을 때 이제 점장이라는 예전에 캐셔랑 매니저먼트 해주셨던 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게 필요 없어지면서 디자이너들이 이제 본인들이 본인 매출 관리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딱 단순히 놓고 봤어도 미용 업계가 정말 많이 바뀐 거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기술은 시그니처 중심으로 가고 두 번째 마케팅 으로서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마케팅 당연한 거고 이제는 마케팅 못하면 미용하지 말아야 되는 시대인 거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본인 매니지먼트까지 같이 해야 되는 시대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에 미용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기술 당연히 중요하고 마케팅 중요하고 매니지먼트 중요한데 뭐 하나가 빠진다 그럼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수준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과거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미용 기술로 놓고 보면 전체 평균이 많이 올랐을까요? 아니면 머물러 있을까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디자이너들이 진짜 머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막 포항, 울산, 막 거제 이런 데 있는 디자이너들이 가보잖아요. 서울 애들이랑 똑같아요. 기술 차이가 안 나요. 마케팅도 너무 잘하고 스타일링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해. 그럼 기술 평균 수치는 전국에 정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전국의 기술 평균 수치가 올라가면서 같이 성장한 건 뭐냐면 마케팅 하는 것도 디자이너 애들이 옛날에는 그냥 블로그 좀 쓰고 인스타 좀 쓰고 약간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마케팅은 또 먹히지 않을 정도로 마케팅 성장 많이 한 거예요. 애들이 디자이너 애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릴스 조회수가 잘 나오는지 그걸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블로그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지 다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네이버 플렉스가 순위 올라가고 고객이 오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살롱워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다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생산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던 마케팅이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본인이 직접 마케터로서 정말 자질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케팅 오늘 교육 들으시는 분들도 최소한 내가 미용을 했을 때 마케팅을 한다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마케팅 원론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마케팅에서 뭐 블로그 쓴다, 인스타 한다, 뭐 네이버 리뷰 받는다, MP 결제한다 이런 거를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조금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뭐 상위 노출하는 방법 그리고 뭐 단순하게 그냥 건수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강의를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모든 살롱들과 디자이너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은 당연히 잘하는 거지만 마케팅 능력으로 지금 다 갈리는 거예요. 저희가 3년 전에 홍대에 처음 오픈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뭐 카이정이에요? 이게 뭔데? 이게 뭐 홍대에서 먹히겠어? 너 분명히 6개월 안에 다 망한다. 이렇게 코로나 때 저희가 오픈해서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3년 만에 저희가 홍대에 매장만 3개가 있고 근데 이렇게 빨리 성장하라는 게 마케팅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른 브랜드랑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홍대에서 오신 분들 있지만 그렇게 마케팅하면 안 돼요. 막 인스타 하루에 1일 1피드 하는데 위의를 두고 블로그 한 개 썼다 내가 엠페이를 결제했다 리뷰를 받았다 이런 거에 위의를 두고 하시잖아요. 돈 못 벌어요. 왜냐면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고객을 흡수하는 법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저희는 오픈하면 3개월 만에 전체 디자이너들이 실매출 지수가 다 1000 이상 다 넘어가고 신규가 한 달에 500명 600명씩 들어오는 살롱으로 3개월 만에 순식간으로 만드는데 마케팅의 능력 차이 때문에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손님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여러분들의 관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강의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상위 노출 이런 거 신경 쓰는 분들 중에 디자이너로 잘 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상위 노출이 아니라 타겟팅이에요. 타겟팅. 정확하게 내가 어떤 고객을 흡수할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